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대덕구 공정생태 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에서 여행 브이로그 부분에 공모하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대덕구에 있는 시장들을 여행하고서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아들이 행복을 담아가세요 라는 법동시장을 잘 그렸습니다. 대덕구에 있는 시장을 여행하면 활기차지고 행복해집니다. 중리시장은 날마다 날마다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슬로건이 보이시지요. 중리시장 맛집으로 달인의 집입니다. 만두를 직접 빚어서 파는 곳입니다. 단골 국밥집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갖가지 국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뼈 해장국은 정말 맛있습니다. 대덕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구입니다. 꽃길만 걸었기를 바랍니다. 참여 자치의 메카인 대덕구를 보고 계십니다. 산호빛 도시입니다. 중리시장의 달빛 야시장은 정말 유명합니다. 만두집은 명물 만세에도 출연하였고 달인의 집이기도 합니다. 대전 찐빵의 달인입니다. 찐빵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습니다. 김치 고로케가 정말 맛있습니다. 튀김 소보루도 정말 맛있습니다. 불티나 만두 찐빵입니다. 각 분야의 방송국에서도 와서 촬영하고 간 곳입니다. 은둥 식달인은 만두를 포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화려한 손기술로 만두를 포장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맛집입니다. 추어탕과 뼈 해장국과 우거지 소고기국 등을 파는 소문난 국집입니다. 저는 여기서 육개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보여드립니다. 대전 최대의 도매시장으로서 새벽에는 경매가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활기찬 수산물시장도 있습니다. 수산물시장에서는 직접 회를 떠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농수산물 시장도 보고 계십니다. 저온 저장고 동도 있는 수산물 시장으로 아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 가면 파닥파닥한 생선들을 볼 수 있습니다. 킹크랩과 랍스타 등 진귀한 생선류도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광어나 전복 등도 보입니다. 수산 이 경매장이 보입니다. 채소 판매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입니다. 활기차고 정스러운 곳입니다. 우울한 날에 이곳에 오면 우울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신선한 야채도 있고요. 달콤한 채소도 있습니다. 토종 쪽파도 보입니다. 맛있는 고구마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고추와 청고추도 보입니다. 박스로 사시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박스로 호박도 보입니다. 아들과 시장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오이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배와 사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복숭아도 보이고 하우스 밀감도 보입니다. 하우스 밀감이 참 저렴했습니다. 선물 세트들이 한가득입니다. 작년보다 백값은 조금 싼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크도 보입니다. 홍옥도 보입니다. 사과가
갖가지 종류의 사과가 보입니다. 배와 사과를 혼합한 선물 세트도 보이고 있습니다. 멜론도 정말 많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온 신선한 과일들이 우리의 입맛을 당기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나리도 보이네요. 이제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와 무도 양파도 보입니다. 부추로 부추전도 해먹고 싶어요. 호박도 호박전도 해먹고 싶습니다. 양파가 한가득입니다. 산대와와 산꽃게도 보입니다. 전복, 문어, 굴비 등 갖가지 수산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킹크랩과 산대하도 보입니다. 킹크랩, 대게, 랍스타 등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횟집에도 들렸습니다. 수족관보다 더 신기한 장어도 보입니다. 수족관 같은 모습의 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도 떠드리고 또 했습니다. 양념 꽃게장을 파는 젓갈집에도 들렸습니다. 젓갈도 많이 있고요. 양념 꽃게장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국산 소금도 파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징어젓을 샀습니다. 오징어젓이 정말 맛있습니다. 정 많은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징어젓을 샀습니다. 김장을 위한 새우젓도 사러 와야겠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선뜻 허락해 주셨습니다. 법동 전통시장입니다. 이웃의 정과 훈훈함이 머무는 법동 전통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약초 백화점에는 400여 종의 약초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쇼핑을 할 수 있는 법동시장입니다. 법동시장 안내도를 갖고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이웃의 정과 훈훈함이 머무는 시장입니다. 제사 음식을 세트로 파는 집도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절입니다. 약초 백화점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덕구의 활기찬 시장을 여행하시고 같이 즐거운 일상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동시장에서 행복을 담아가십시오.